시작해볼까요, 요리를? 아, 이게 물에 담가놓은 거예요, 언니? 네. 네. 한 이틀. 완전 시어 꼬부라진 애들. 시어 꼬부라진 애들도 있고 냄새 나는. 네, 오래된 묵은 김치들. 식용유를 네. 이렇게 두르고 좀 많이. 집게? 젓가락? 아니면 집게? 네, 제가 할까요, 언니? 팬이 달궈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 이건 뭐 보나마나 맛있는 거야, 그냥. 게임 끝난 거야, 딱 본 순간. 좀 부글부글 끓어야 돼.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똥을 따야 돼. 상진아, 얘 똥 좀 따라. 상진이 평소에 네. 이렇게 주방에서도 어머님 좀 잘 도와드렸어요? 네, 좀 잘 도와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제사 음식도 제가 다 하고. 제사 음식도? 예, 예전에 막 전부 치거나 만두 빚을 때 옆에서 제가. 상진아, 이게 네. 멸치 똥 따는 게 되게 힐링이 돼. 아니, 진경이 누나가 가끔 SNS에 올리잖아요, 멸치 똥 따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쌓아놓고 따거든, 밤새? 그러면 그게 그렇게 힐링이 되고 사람이 단순 노동 있잖아. 그거 혼자 따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 하다가 또 뭐 하냐면 김을 재. 김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들기름 바르고 소금 뿌리고 그렇게 해놓고 얼려놨다가 이제 하나씩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그리고 이제 스티커 붙이는 거. 공장에서 갖고 와. 혼자 집에서 스티커를 붙여봐. 난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나랑 맞아. 단순으로. 그래, 단순한 매력이 진짜. 있어, 이런 게. 나중에 공장에 취직하고. 예? 멍 때리면서. 그러니까요, 언니.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아빠 뭐예요? 놀이하고 있겠지, 아버님. 저희 아버지 은퇴하신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트럼펫 부시러 다니고 그러신다며. 색소폰. 아, 색소폰하고. 색소폰. 근데 발음을 잘해야 돼. 색소폰. 제가 왜 이렇게 바르게 잘하는지 잘 알겠죠. 여기서 그 드리블이 나올 준비가 돼. 너무 재밌어. 야! 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혼자. 곱게 잘 자랐다. 어머니 지글지글 소리 나요. 물 조금 부을까요? 조금. 용량은 어느 정도 부은 거예요? 그냥 됐죠. 어머머. 그럼 이게 단어예요, 어머니? 오, 이게 다르네. 멸치를 이렇게 많이 넣는 게 완전 다른 집이랑 좀 다르네요. 멸치를 이렇게 많이 넣네. 시간이 좀 필요한 거구나. 아, 맛있는데. 너무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엄마? 너무 간단. 제일 중요한 건 간을 새우젓으로 하는 거예요. 소금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소금 안 합니다. 네. 새우젓으로 하고. 하고, 그다음에 밥. 너무 간단한 음식입니다. 파를 듬뿍. 맛있겠다. 밥도둑.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요.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좋습니다. 참, 상진아, 넌 진짜 복 받은 거야. 이렇게 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어머니 음식 솜씨 진짜 좋으시다. 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상진이 이게 약간 좀 닭살스러운 멘트도 어머니 아무렇지 않게 막 잘하네요. 평소에 표현을 잘해요? 잘해요. 사랑한다 그러고? 다정다감하다 진짜.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뭐 하나 있어? 자,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 조금 두르고. 와, 됐다. 반대로 열었어. 오, 참기름 넣으면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오늘 특별한 날이라 많이 구웠어. 와우. 완성.